또 저희가 낯선 풍경들을 좀 봤었는데요. 네.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작심 증언이라고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이 무언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근데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과 한국 경제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근데 지금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인데 사실 저 발언 바로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왔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감까지 내고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차를 직접 몰고 네. 관용차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증언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 지난번에 이제 특검이 구속영장을 1차로 이재용 부회장한테 청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2차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할 때 그때 논리를 제공했던 사람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번 재판에 있어서는 일종의 이제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들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논리를 제공한 당사자로서 법정에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마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기여를 했고 또 삼성의 평소에 뭐 저격수 이런 이제 별칭까지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이 얼마나 재판에서 좀 중요한 발언을 하느냐라고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 실제로 좀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법정에서 사실은 이제 전문가로서 증언한 것이죠. 네. 사실 자기가 뭐 직접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걸 뭐 인식하고 알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해석입니다. 네. 즉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냐. 이거는 단지 어떤 두 회사의 어떤 그 경쟁력 높이에서 이해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었다. 네. 자, 그런 것에서 본인이 직접 거기에 있는 핵심 관계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거 자체가 상당히 삼성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좀 너무나 무모한 짓이다. 또 그 사람은 또 이건 너무 무식한 짓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그 미래 전략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보면 여기서 모든 이제 결정들을 하는데 거기에는 핵심 관계자로부터 이제 본인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증언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뭐냐면 결국은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는 결국은 큰 어떤 흐름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하면 승계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야지 단순히 어떤 기업의 합병 문제로 바라볼 경우는 이거는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박 대통령한테도 뇌물을 줬고 또 여러 가지 최순실한 논의를 줬고 그런 어떤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 전체적인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김상조 위원장의 증언은 뭐 법적으로 보자면 뭐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법적인 어떤 증거로보단 오히려 이제 재판부가 이 상황을 이제 전체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어떤 큰 그림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장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네. 큰 틀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제공해줬다.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자신의 그 삼성의 이 승계 작업을 바라보는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긴 했었는데 근데 재판부가 증거가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에는 사실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증거될 수는 없다. 삼성 비장은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도 특검도 못했지만 모두가 아는 팩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쪽이 저는 어제 그 김상조 위원장의 증언은 뭐 큰 의미는 없다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분이 이미 검찰에서 특검에 이미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다 진술했던 내용이에요. 처음에 삼성에서 이걸 부동의를 하니까 정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나중에 삼성에서 이걸 동의를 했거든요. 그럼 원래 정인 안 넣어도 돼요. 어차피 이게 이미 했던 진술을 검찰에 그대로 조서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검찰 진술이 나왔고 삼성이 동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증언이 새로운 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어제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토론식이에요. 네. 아마 이분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변호사들에게 법적인 관점에 접근했기 때문에 접점은 없지만 따라서 이게 뭐 어떤 정유라 증언처럼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재판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네. 약간 강연을 했다는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서.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의견을 왜 들어야 하는지도 상당히 의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좀 김상조 위원장의 저 출석이 좀 의미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글쎄요.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법률적으로 그 증언이 뭐 일종의 이제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그런 얘기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틀 안에서 이번에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승계를 위해서 이른바 비선실세라고 하는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일종의 이제 도움을 주는 정도 수준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김종준 전 미래전략실 사장으로부터 내가 다 들은 얘기였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거, 그 정도만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있는 진술이었다, 네. 증언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은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도하는 내용이 그동안에 이제 왜 이렇게 합병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재용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그룹 전체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사를 만들 것이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주사를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결국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사 체제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호가 바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합병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뒤에 바로 뇌물이 건네지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걸 이제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논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특검 측의 이제 주장 논리고요. 그 혐의를 구성하는.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승계 작업 필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삼성 관계자도 김상조 위원장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직접 경험한 내용이 없이 사실관계를 모른 채 추측과 단정으로 한 말이어서 증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도 삼성 측의 변호인 그걸 기사 통해서 다 전문을 네. 뭐 이게 쭉 받아봤는데요. 네. 그게 아마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첫째는 이게 그 선후관계. 네. 항상 이 뇌물이라는 게 먼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정한 잘못을 하고 이 선후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 이게 그럼 삼성의 그 주총 국민연금 찬성이 선후로 보면 아 이게 인관계가 없다. 이게 삼성에서 아마 주장하는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합병이라는 건 다 이게 상당 규정의 법에 따라 모든 게 가격이 다 산정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아마 미국계 그 헤지펀드 소송했는데도 패소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적법하게 다 이루어진 거다. 모든 절차는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순환 출자하면서 그 해소를 위해서 매각하는 주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그냥 로펌들 의견에 보면 원래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삼성의 해명을 보면 뭐 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